아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 GOP는 아주 특수한 곳이야. 그곳은 아주 폐쇄적이고 반복적인 생활 패턴이 이어지는 곳이라 정신이 이상해지는 경험을 자주 하더라고. 그곳은 낮에 봐도 그림이 뭔가 싸한데 특히 후반야 땐 더하지. 밤 12시에서 새벽 4시 사이에 그곳을 지나가 보면 그런 거 하나도 안 무섭네, 나는 겁이 전혀 없네 하는 사람들도 레알 지리게 될 거야. 아무도 없는 어두컴컴한 산속에는 흉물스러운 철조망이 나무뿌리처럼 줄기줄기 뻗어 있고 듬성듬성 지어져 있는 초소들은 진짜 흉가보다 더 무서워. GOP 근무는 사실 별거 없어. 철책 앞에 있는 정해진 순찰로를 돌면서 초소에 들러서 몇 시간 동안 전방 감시도 하는데 그냥 너무 지겨워. 별밖에 없는 하늘 아래 어두컴컴한 철책을 가만히 보고 있자면 진짜 정신이 아득해졌던 게 한두 번이 아니야. 꼭 최면에 걸리는 것 같달까. 게다가 간부들이 계속 순찰을 돌면서 제대로 근무를 서고 있는지 확인하기 때문에 졸 수도 없어. 근무는 보통 고참과 차이가 조금 나는 후임이 2인 1조로 투입되거든. 둘이 근무를 들어가면 뭘 할 것 같아? 당연히 선임이 후임을 갈구거나 망 세워두고 잠을 자는 거지. 초소를 계속 돌면서 근무를 서는 것을 밀조라고 하는데 근무에 투입되면 일단 대기 초소에서 대기를 하다가 밀조를 시작해. 그날도 후반야 근무자들이 투입한 뒤에 어떤 후임과 선임이 초소에서 밀조 전 대기를 하고 있었어. 당연히 고참은 퍼질러 자고 후임 혼자 근무를 섰지. 이윽고 밀조를 출발해야 될 시간이 되어서 후임은 조심스레 고참을 깨웠어. 김상병님, 밀조 돌 시간입니다. 사실 김상병은 소대에서 미친 개로 유명한 놈이라서 후임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어. 알았다. 네 먼저 나가라. 후임은 안도의 한숨을 쉬며 나갈 채비를 했어. GOP라는 곳이 멀쩡한 사람도 좀 이상하게 만드는 곳이라서 이런 당연하고 사소한 걸로도 눈을 까뒤지는 놈들이 많거든. 근데 그날따라 김상병이 평소와는 다르게 좀 얌전해 보이는 거야. 밀조를 시작한 두 사람은 상계단을 오르기 시작했는데 그때 갑자기 후임은 자신이 큰 실수를 한 걸 깨달았어. GOP에서는 야간 근무 때 투시경을 주게 되는데 이게 어마무시하게 비싸거든. 이걸 망가뜨리면 전문 하사 지원해야 한다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였어. 근데 후임이 그걸 깜빡한 거야. 저... 김성병님. 왜? 공사 K를 초소에 두고 온 것 같습니다. 지금 가지러 가도 되겠습니까? 후임은 잔뜩 졸아서 눈치를 보며 물어봤어. 김상병이 그걸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 두드려 맞을 각오로 긴장하고 있었는데 김상병이 마 됐다. 이따 내려오면서 가져가면 된다. 예? 후임은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어. 김상병의 이런 온화한 모습은 정말 처음 봤거든. 하지만 이걸 빌미로 나중에 심하게 털릴 수도 있다고 생각한 후임은 마음이 편치가 않았어. 아닙니다. 제가 빨리 가서 집어오겠습니다. 그렇게 후임은 자신을 말리는 김상병을 뒤로 한 채 잽싸게 초소로 뛰어갔어. 후임은 침침한 투광등 불빛에 노랗게 빛나고 있는 큼지막한 계단을 뛰어내려갔고 재빨리 초소문을 열었어. 그 순간 자신의 눈을 의심해야 했어. 그곳에서 김상병이 잠을 자고 있었거든.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아닌진 나도 몰라. 하지만 막상 GOP에 가보면 이 이야기를 믿게 될 수도 있어. 귀신인지 환영인지 모르겠지만 그곳에 가면 확실히 이상한 게 자꾸 보이거나 들리는 건 확실하거든. 후임이 철책에 매달려 있다든지 학도병이 돌아다닌다든지 또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발자국 소리나 아기 울음소리가 들린다든지 뭐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지. GOP 경계견이 아무도 없는 곳을 향해서 마구 지저댈 때면
진짜 너무 무서워서 오줌을 찌를 것 같다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정말 소름이 돋는다. 그게 단순한 환영 내지는 착각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영가였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